찾아가 본 곳은 뭔가 힙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인데요. 와! 뭐예요? 주문하신 메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돼지 혀랑 돼지 볼살이랑 맞는 돼지 꼬치입니다. 오. 그러는 보았나? 돼지 혀, 돼지 볼살 꼬치. 도대체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돼지 혀는 좀 생소한데요? 진짜 맛있어요. 아, 고기가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되게 고기가 두툼해서 육즙이 많이 나와가지고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육즙이 팡팡 터지면서 맛있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무엇보다 너무 고기가 커서 한 입에 다 먹으면은 한참 씹어야 돼요. 입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손님들의 극찬이 이어지는데요. 이 꼬치는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죠? 제가 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일본에 가서 35년 동안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기 같은 이런 게 굉장히 대중화가 돼 있는데 한국은 이게 대중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왔습니다. 매일 마장동에서 신선한 돼지고기를 들여온다는 사장님. 이곳의 대표 메뉴는 돼지 머리에서 나오는 돼지 볼살, 목살, 그리고 바로 이게 바로 돼지 혀 돈설입니다. 오. 무설은 상정컨데요. 이거는 목살. 이거는 볼살인데 볼살 중에서도 이거는 눈살, 귀살. 이 부위들로 만든 돼지고기 꼬치 궁금하시죠? 특히 돼지 혀 꼬치는 한 마리에 2인분밖에 나오지 않아 가장 품절이 빠른 인기 메뉴라는데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꼬치를 구워낼 차례인데요. 별다른 양념도 필요 없이 소금과 후추를 톡톡 뿌려 숯불에 굽기 시작. 아주 약한 불에 오래 구워 돼지고기의 육즙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와,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명품 돼지고기 꼬치가 완성됐습니다. 항정살 같은 기름진 부위에는 소금과 청양고추를 넣어 만든 유자절임을 올려 먹는데요. 매콤 담백, 상큼함의 완성.